자, 이번에는 글자 수를 한자 더 더해서 럭자짜리 두 줄 쓰기 한글 고체 현대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용은 세종대왕 럭자를 두 줄로 써보겠습니다. 네, 두 줄로 쓸 때는 또 약간의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는 역시 사절지입니다. 사절지. 사절지에서 이렇게 넉자를 넣고 낙관을 쓰면 나머지 여백은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두 줄 넣도록 글자가 들어가고 간격이 남도록 접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을 먼저 반 접습니다. 반 접어서 딱 맞죠.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설정합니다. 2cm는 좀 넓기도 해요. 이 종이가 폭이 있으면 넓게 접어도 되는데 한 1.5cm로 하세요. 1.5cm 정도 해서 하면 적당합니다. 여백이 할 때는 2cm 되는데 1.5cm 정도 해서 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에 간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간격을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글자 크기 결정할 것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게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자 보세요. 자, 됐죠. 자, 요게 이렇게 이제 두 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쪽 간격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을 접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로로 두 칸을 나눕니다. 지금까지는 가로 두 칸 나눴죠. 세로로 반 접어서 역시 요 간격과 같이 접어줘야 되겠죠. 1.5cm 접었죠. 자, 요렇게 하면은 요것이 글자의 크기겠죠.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재서 점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밑으로 뒤로 돌리면 편합니다. 찍어서 이렇게 재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글자가 이렇게 됐죠. 펴보면 자, 글자가 들어갈 자리가 작게서 한 자, 두 자, 적지 않지. 자, 여기에는 자르면 되겠죠. 여기에는 낙관 자리입니다. 낙관 자리에서 여기에 이제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간격, 낙관, 그죠? 간격, 낙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설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처럼 막 찍었죠. 이렇게 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그 다음에 낙관 그레디 이렇게 해서 접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는 자, 이거 짧으면 되겠죠. 나중에 적으면 되죠. 한자, 두자, 습자, 늑자 띄우고 낙관 자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글씨를 일단 띄워보겠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셋자는 시옷에다가 복모음이죠. 어와 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시옷이 조금 각도가 서야 되겠죠. 이렇게 네,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끄가 들어가고 하나 우측선에 맞춰서 내릴거죠. 네. 종자는 3층이죠. 자, 지어다고 오하고 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지어에 맞춰주고 시옷을 납작하게 해야 되겠죠. 세우면 키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오를 넣어주고 이응을 붙여줍니다. 세종 대자는 자, 기거시고 오른쪽에 애가 들어가죠. 대
왕자는 좀 복잡습니다. 그죠? 어의 이형의 어의 아의 이형이죠. 잘 배치를 해서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했다 싶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나중에 숙달이 되면 필요 없겠지만 처음에는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네요. 2형 오죠. 상단 좌단 오 아 2형은 중앙에다가 2형을 넣습니다. 세종 대왕.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있습니다. 이름 자 요 중앙이죠. 중앙에다 살짝 위에 자 한 칸 띄우고 가로 세로 갖고 성이죠. 이름 띄우고 이렇게 잡으면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을 세종을 하죠, 그죠? 박세종 합시다. 비역 아 박 정사각 등대했죠. 세자를 작게 네, 그대로 옮겨줘. 세 글씨하고 작은 글씨하고 있는데요. 큰 글씨가 좀 쉽습니다. 작은 글씨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세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들은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줄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건 이제 여백 처리 한번 해봅니다. 여백 처리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쪽에는 리우가 좀 많이 남았으면 접어주면 됩니다. 위도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면은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도록 종이를 접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넓죠? 여기 한 번 더 접어주면 됩니다. 한 이런 정도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전체적으로 리우가 적당하다고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아가 오는 경우 있죠. 아가 올 때는 이 점의 끝을 여기에 맞추느냐 이게 문제가 돼. 그래 이 점을 끝을 여기 맞추면 이 글자가 왜소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 요 아인 경우에는 요 점의 중앙쯤에서 요 선이 온다고 일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끝을 맞추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맞추면 또 글자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핵의 중간쯤을 이용해서 요 걸친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입니다. 여기 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글 고체 현대문 역자 두 줄 쓰기 를 연습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여백 처리 한번 해봅니다. 여백 처리는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이쪽에는 좀 많이 남았으면 접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면은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도록 종이를 좀 넓혀줬습니다. 조금 넓죠. 한 번 더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정도. 이런 상태가 되면 전체적으로